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하락 마감하면서 234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으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특히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4배나 많을 정도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잭슨홀 미팅 이슈에 이어 시장의 변동성도 컸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평균 물가안정 목표제 채택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며 지속적으로 2%를 밑도는 기간 후에는 즉각 일정 기간 2%를 웃도는 물가 상승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국 인터넷 회사 텐센트의 SNS인 위챗을 제재한다면 애플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미국이 진짜로 위챗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애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WTI는 배럴당 0.8% 떨어진 43달러 4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허리케인 로라의 여파로 문을 닫은 미국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 시설이 빠르게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거래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장기간 저금리 여건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기술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장중 변동성도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49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0.17%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는 3,500선까지 터치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한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전해드렸듯이 나스닥 지수 나 홀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간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0.34%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 11,62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55,6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강보합권 0.38% 1% 하락장 속에서도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IT 업종 중에서는 그나마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79,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하게 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언택트 업종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0.9% 상승 나왔고요. 33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LG화학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 3위권까지 진입되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 0.6% 상승 762,000원대 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81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인 가운데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카카오 보시다시피 10위권에서 단숨에 8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5% 가깝게 급등하면서요. 39만 원대에서 41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마쳤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에 이어서 2% 넘게 급등하면서 46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고 어제 장중한 때는 47만 원 터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이 어제 다시 한번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 나왔고 시젠 대장주 25만 4,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2% 넘게 낙폭 키웠고 제넥신이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총 6위권에서 5위권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온 가운데 제약이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1만 2,600원대. 최근 들어서는 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쪽으로 바이오 종목들 자금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 나오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엔 강보합권 KMW 0.6% 상승하면서 7만 4,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CJ&M 3% 가깝게 빠지면서 11만 8,0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비트코인 1,300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46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은 아이온체인이 0.16%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트 타임존 2% 넘게 급락하면서 어제 같은 시간에는 200원대였는데 현재 180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부터 라이트코인까지 대부분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배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현재 뭐 장기 저금리 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네. 내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지수를 열어보면 그 본네트 그 차속 안에 차도 살 때 차속 안에 엔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지금 6일 동안 이렇게 볼 때 주식시장 계속 올랐는데 6일 동안 그 5일 동안은 브레스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주식이 더 많고 올라가는 게 더 적었는데 딱 네. 하루만 네. 올라가는 게 있었고 내려가는 네. 게 있었는데 근데 어저께는 큰 뉴스가 있었죠. 페드가 그 잭슨홀 와이오밍 네. 와이오밍주에 산지 되게 이쁜 그래서 네. 심포지엄, 그러니까 페드 거버너들이 다 만나서 또 네. 대화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2%,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한 1%거든요. 네. 이게 2%까지 아니면 2% 조금 넘어서도 우리는 냅두겠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업자들, 이 실업자율이
이게 내려가도 지금 실업률이 아주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경제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네. 실업률이 좀 내려가겠죠. 네. 그 실업률이 내려가면 이게 아주 inflationary pressure이 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Fed가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수입률이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가고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는 냅두고 인플레이션이 2% 뭐 2.5%까지 갈 때까지 냅두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숏텀으로 보면 단기로 보면 우리는 무조건 금리를 그냥 냅두고 말겠다. 네. 어? 인플레이션 너 올라가면 올라가 봐라. 그 말인데 지금 국고채 수익률이 지금 엄청 올라간다고 지금 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고채 가격은 엄청 내려가고 가격이랑 수익률이랑 항상 이렇게 반대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채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가. 근데 이게 2%까지 만약 간다 그래도 페드가 이 금리를 진짜 컨트롤할 수 있나?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만약 3, 4, 5% 가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올라야 돼. 억지로 페드가 영어로 behind the curve. 그러니까 이게 the bond yield curve가 있거든요. 이게 Fed가 만약 이게 behind면 behind the curve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 inflation rate를 쫓아가려면 금리를 올라가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되게 악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저께 Fed가 그 말씀할 때 지금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inflation sign이 지금 아주 매우 높게 나올 거라고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채권 마켓을 보면. 네. 그래서 좀 그쪽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쪽은. 네, 맞습니다. 시장은 잘 가고 있지만 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상승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현재 좀 비슷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제 지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현재 뭐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시장이나 뭐 경제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관련한 지수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월스트리트 제일 존경하는 데이터가 그 소비자 신뢰 인덱스거든요. 이거를 좀 보여주면 여기 있잖아요. 이 8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 6년 만에 최저치 기록으로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뭐 핑계는 뭐 7월 말 Fed 실업수당 지급 만료가 원인 돼가지고 많은 자신감이 떨어졌다, 신뢰가 떨어졌다. 근데 내가 이 차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못 찾아가지고 하나 차트는 198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상 2017년부터 2020까지 미시간 대학에서 이 Consumer Confidence Index를 매달마다 주는데. 이게 많은 월가에서 이 데이터를 존경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83까지 갔어요. 이 지금 레코딩 83, 84에 머물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회색 라인을 보면요. 이 회색 라인에 보면 그 100이랑 80을 좀 집중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이 지수는 지금 S&P예요. S&P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그레이 라인에 올 때가 한 80에서 100의 컨슈머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때 갈 때마다 주식이 하락했어요. 엑셉션이 2001년도. 2001년도는 잠깐 올라가다가 이제 그 그레이 바 그 저기 회색 있는 데에서 내려가다 다시 좀 1년 동안 올라왔는데 결론은 크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80으로 갔어요. 그 되게 위험한 선. 그러니까 또 이렇게 2001년도, 2002년도처럼 뭐 다시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서 내려갈지 아니면 이때처럼 2009년, 2008년 아니면 그 1990년, 91년도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락할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게 consumer confidence.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신감, 신뢰가 없으면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아끼고 지금은 쓰지 않겠다니까 네.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게 또 하나의 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recession, 이 경제 침체 또 하나 이 evidence가 아닐까. 네, 그렇죠.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사실 당연한 뭐 에비던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뭐 시장의 방향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의 방향은 저는 아직도 지금 모든 분들이 또 다시 뭐 최고가다 그러는데 시장은 내 생각에는 그때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 우산 탭에 지금 이 라운딩 패턴이 지금 아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5%도 올라갔다, 1%도 올라갔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단기로 안 보고 항상 장기를 보면 이 시장은 이 price earnings를 볼 때 원래 사람들이 주식 살 때 15 times earnings로 사요. 그러니까 earnings보다 15 times가 됐으면 주식은 알맞게 value가 됐다. 근데 지금 valuation이
35x예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이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35x를 있다가 earnings를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게 항상 그랬죠. 거품에 거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다우존스지수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7년 만에 개편됩니다. 일단 애플의 주식 분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애플의 주식 분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뭐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뭐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주식 분할로 인해서 앞으로 이 애플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맨날 시장에 뭐 뉴스만 들면 뭐 애플, 테슬라 꼭 무슨 느낌이 무슨 이 경제 침체를 그냥 애플 아니면 테슬라 같은 주식을 그냥 덮치려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은데 딱 이걸 보면 이 애플 4분의 1 그러니까 4-for-1 stock split 액면 부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진실의 그 진짜 뭘까? 그러니까 애플 주식은 500불이었는데 어떻게 한 500불을 막았는데 이걸 4분의 1로 하면 한 25불로 나눠지죠. 근데 이거를 애플가 4분의 1로 깨지니까 이 세 개 주세요. 엑선이랑 파이저이랑 레이티언을 뺐어요. 왜냐면 가격을 좀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내 생각에는 이게 에디션이 더한 게 Salesforce.com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밑에 있는 사이즈가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죠. 213불, 이건 한 이틀 전 가격인데 네. 한 지금 한 260불, 25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MG는 바이오텍 회사, 그러니까 뭐 파머스유티컬인데 바이오텍도 하니까 이 파이저는 그러니까 이게 리즈닝이 머크가 있는데 왜 파이저도 있어야 되나. 그리고 레이티언 테크놀로지는 좀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보잉, 그러니까 보잉이 있으니까 레이티언 나가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지금 다우 30의 그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거는 다우 30가 지금 경제 상황을 properly represent 하고 있나. 그걸 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대표를 하고 있냐. 대표를 하고 있냐. 네.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 넣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는 테크놀로지 시대다. 근데 네. 지금 다우 30를 파보면 인텔도 있고 시스코도 있고 IBM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왜 세일스포스를 더 할까? 그래서 내가 딱 느끼기에는 네. 이거를 집어넣어서 좀 다시 안 좋은 조직들을 좀 커버해가지고 계속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 다우가 좀 많이 뜰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러스 2000 있잖아요. 러스 네. 2000 인덱스는 사실은 미국의 진짜 경제를 말해주는 인덱스예요. 왜냐면 그거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많이 그렇죠. 추이하는 인덱스죠. 대형주보다는 네. 중소형주가 포함이 네. 되어 그렇죠. 있는 지수인데. 그래서 내 생각은 뭐 다우도 이렇게 조작하는데 뭐 러스도 뭐 애플을 집어넣을까 만약 거기다 집어넣으면 러스도 엄청 올라가지는데 러스는 지금 지수가 제일 밑에 있어요. 네. 그게 저는 진심이라고 해요. 시장의 진심. 그러니까 이 애플가 이렇게 지금 4분의 1로 나눠줬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는 진짜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테크놀로지 지수가 너무 필요하다. 근데 벌써 5개, 6개 있는데 왜 이걸 집어넣을까? 그래서 그걸 좀 참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모든 상황에 이게 지금 페드랑 트럼프랑 이번 애플랑 좀 사이를 네. 좀 각각해 가지고 트럼프가 야, 이거 다우지수는 요새 좀 별 볼 일 없는데 S&P보다 이거 네. 좀 이것도 좀 최고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material 이런 무슨 액티비티가 나오지 않나. 저는 보는데 이 Salesforce가 왜 지금 다우 30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왜냐면 제일 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다우 30 들었는데 왜 Salesforce를 더 하냐. 근데 엑슨모빌은 왜 퇴직시키냐? 엑슨모빌은 뭐 Chevron이 들어 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쉐브론이 있으니까 엑스는 하는데 근데 그러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왜 세일스포스를 보느냐. 그래서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봐요. 이런 상황을. 뭐 당연히 결론은 다우 30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엑슨모바일 그리고 화이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빠지고 다른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부정적인 의견이시지만 그래도 네.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S&P랑 나스닥은 최고가를 쳤지만 다우랑 러스 2000은 최고가를 아직 안 쳤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다우도 최고가를 치고 또 러스는 다우는 모르겠지만 러스까지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크게 상승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은 사실 중소형주보다 만약에 뉴욕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네요. 뭐 지금 테크나라 주식이 지금 뭐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쪽을 가지만 내가 말했죠. 뭐 나는 테슬라가 여기서 1700불에서 2000불 가나 애플이 450불에서 또 500불 가나 그 40불, 50불 더 못 먹어서 막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1996년에 월스트리트 시작했는데 이 거품 터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다우 지수가 4년 동안 올라간 거를 4주일 동안 다 뺏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거품이 그래서, 심할수록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려가는 이리 시간에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애플을 가지고 있어서 뭐 20불 못 먹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 지금 거품에 있어서 이게 터지면 내가 지금 아직도 애플을 가지고 있을까? 애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주식들은 하루에 100불, 200불 깎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옛날에 네. 2000년도 인터넷 거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장 상황을 짚고 왔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뭐 현재 뭐 재선 공식화가 됐습니다. 재선이, 뭐 네. 대선이. 네. 뭐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그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지금 네. 아주 핫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67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지금 서브젝트는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네. 어떤 어떤 당이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될까? 네. 근데 이거는 좀 스몰한 영국 투자은행이 이거를 의견냈는데 네. 뭐 1940년 전부터 공화당에서 선출된 대통령보다 민주당 측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더 잘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화당 측 대통령이 세금을 삭감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재임할 때보다 경제 확장과 주식시장 수익률은 더 낮았다.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다르네요. 보통은 뭐 리퍼블리컨 그러니까 네. 공화당 측 쪽에서 좀 집권을 해야지 시장이 잘 가고 이렇다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다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공화당은 항상 세금을 깎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주식시장에 참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 이후 S&P 500 민주당 대통령의 경우 연간 총 수익률이 10.8%인 반면 네. 공화당 대통령의 경우 5.6%를 기록했고 공화당 대통령 밑에서 일어난 경제 불안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이죠. 전염을 네. 제외하더라도 데이터는 민주당 대통령 측이 더 큰 수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론은 내가 아까 지금 말했지만 결론은 과거 주식시장 수익률과 국내 생산 데이터를 공화당 대통령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더 높았다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전에도 제일 잘하는 것은 빚을 얻으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 네. 자기 비즈니스 살려냈잖아요. 네. 정부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너무너무 경제도 잘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걸 까놓고 보면 트럼프는 뭐를 했어요? 제일 크게 한 거는 corporation tax cut, corporation tax는 뭐, corporate tax는 뭐예요? 기업세, 네. 기업세를 엄청 줄였죠. 그게 네. 30몇 프로인데 21%까지 줄였어요. 그럼 네. 기업이 얼마나 세이빙이 들어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경제가 되게 회복이 됐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더라? 페드가 지금 저런 파워를 완전히 야, 너 금리 내리고 이 채권을 안 사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네. 트럼프는 되게 아직도 리스펙트를 받는데 근데 그걸 까보면 진짜 트럼프가 뭐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바이든이랑 도널드 트럼프랑 되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만 내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네. 인프라 기반 시설 쪽은 두 명 다 뭐 동의해요. 이거는 증명하겠다. 그렇다면 뭐 인프라 쪽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인프라 쪽 뭐 섹터다 종목을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인프라 쪽 뭐 캐터필러 같은 거, 뭐 뭐 네. 마틴 마리에라, 뭐 Vulcan Materials 뭐 그런 그 되게 큰 material infrastructure 네. 주식들이죠. 그거를 보면 좋고 네. 그리고 세금은 네. 무조건 트럼프는 내리자. 그런데 바이든은 세금은 부자들한테는 좀 더 내게 하자. 우리 네. 불쌍한 사람들을 좀 키우자. 항상 데모크라스, 민주당은 항상 그런 팀이죠. 네, 그건 뭐 사실 뭐 당에 따른 사실 뭐 스탠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네, 최저임금은 지금 National Minimum Wage가 7불 25전이에요. 근데 스테이트마다 또 다른 러가 있어요. 네. 스테이트는 7불 25전 우리는 구불하겠다. 그렇게 그것도 따라야 되지만 지금 트럼프는 아직 모르겠다, 생각해봐야겠다 했는데
바이든은 무조건 15불을 주자. 네. 지금 저소득분들한테 너무 힘든데 그래도 네. 기본 15불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네, 그러니까 두 배를 올렸다는 거 지금 7불 25주니까. 네. 그리고 국내 제조시설 확충 그것도 지금 국내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대교 무슨 네. 도로 터널 네. 보면 진짜 상황이 안 좋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두 분 다는 그거는 거기다 돈을 쓰자. 그러다 뭐 제조시설, 인프라시설 사실은 좀 비슷한 비슷하죠. 개념이니 네. 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분명히 친환경 사업 그러니까 이게 solar wind 그러니까 태양 wind 네. technology 뭐 전기차 네.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그런데 바이든 되자마자 그 주식들은 잘 될 거야.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 environment에서 완전히 사기다. 맞아요. 네, 항상 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도 이미 뭐 갈등도 몇 차례 있었고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네. 이런 거 대해서. 그래서 절대로 그쪽 쪽에서 투자는 네. 안 할 거고. 보험은 항상 똑같아요. 오바마 케어는 브라이스케어 한다. 네. 오바마 케어는 쉽게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한테 그냥 보험을 주자. 근데 어느 정도 소득까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오바마 케어를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거 있어요. 프리엑시스팅 컨디션, 그냥 기존 질병이잖아요. 병원간 인슈런스 회사들이 기존 질병이 있으면 그건 그건 안 된다. 병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고쳐주냐. 근데 그것까지 해주자.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싫다. 트럼프는 항상 오바마에서 한 거는 되게 싫어요. 무조건 네. 없애자 그러는데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어렵지만 오바마케어에서는 좀 부자들의 돈을 빼서 불쌍한 사람 주자는데 트럼프는 너무 부자들한테 돈을 건들지 말아라. 불쌍한 사람들도 좀 돈 보태서 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쪽은 완전 싫고 나의 트럼프 케어를 따라라. 좀 그런 식인데 아직도 좀 확실하게 그게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약품 및 그거는 약품이랑 및 약 비용 부담 그거는 똑같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 그 약 가격을 좀 내려야지 사람들이 좀 좀 제대로 살지 않을까. 경제도 힘든데. 그리고 네. 미주 무역 협상.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해야 되나. 바이든은 같이 합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해야 된다. 트럼프는 아니야. 내가 혼자 나서서 내가 얘네들을 눌러놓겠다. 그런 식이죠. 네. 그리고 군사 비용은 뭐 디펜스 스펜딩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항상 밀리터리에 대해서 스펜딩을 많이 하고 싶고 얘는 줄여야 된다. 네.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뭐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도 매주 브라이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짚어주셔도 되고 짧게 네. 짚어주셔도 네. 되고 한 가지를 더욱더 좀 집중적으로 짚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원하시는 부분들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특별히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인플레이션 해지가 너무 비싸요. 2,000불 내건 저는 해지하고 싶지 않고 금도 1,500불 될 수도 있고 1,000불 나 그게 어떻게 안전자산인지 뭐 옛날에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서 그랬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저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너무 해가지고 네. 비트코인들을 진보였어요. 이건 7월 28일에 제가 차트온 프로그램에 여기서 네.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파동을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큰 일자, 이자가 그려졌고 이제 조금의 일자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자로 내려간 다음에 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는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십시오. 여기 1차 끝났는데 진짜 이거대로 가고 있어요. 1차 끝나고 진짜 이제 밑으로 가는데 밑으로 얼만큼 내려갈까? 이 파스포 타겟 프라이스를 내가 피보나치를 계산해서 이 타겟 프라이스를 쉽게 어떻게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안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12,415 이 1차 핑크 파도의 이 길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기 8857로 마이너스 시키면 이게 3558이 나와요. 밑에 거를 집중하세요. 3558에 피보나치를 0.618 곱하기 하면 2198이 나와요. 2198을 여기다 마이너스 시켜요. 그러면 1217. 그러니까 많이 가면 1217. 아니면 피보나치 0.5, 1600. 아니면 제일 적게 내려가려면 1056을 찍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2차 파도만 끝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상승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엇 파동의 3의 3. 매우 강한 파동의 시퀀스죠. 그렇다면 뭐 지금 한 이 정도로 가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매기려면 살려면 네. 저는 항상 조금씩 사라. 네.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라. 이거도 이렇게. 예. 네. 이거도 이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100%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를 해 가지고 10,200 거기서
가서 만약 좀 더 내려가면 좀 average cost down 해라. 근데 만약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stop loss를 항상 해야죠. 항상 네. 사도 어떤 가격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비트코인은 너무 volatile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이더리움을 제가 공개할게요. 이더리움도 네. 여기서 7월 28일 날 찰턴에서 공개했는데 한번 1차 파도가 끝난 다음에 한 300, 뭐 80에서 400까지 가야지만 끝에서는 여기서 440불까지 간 다음에 이제 드디어 2차 파도가 나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더리움도. 그러니까 2차 파도가 끝난 다음에 큰 상승을 이더리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과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의 사셨나요? 코너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의 국내 소송 첫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련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특히 그래도 잘 나가는 국내의 대표적인 회사 둘이고요. 그리고 또 대표 그룹이고 그런 쪽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사업에서는 그게 아니죠. 일단 상대를 제압해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싸움이 또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일단 국내 재판 1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LG화학이 이겼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LG화학이 먼저 선도적인 흐름을 가져왔고 선발주자의 흐름을 많이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SK이노베이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선발주자의 제동을 걸고 그에 따라서 내가 그 사이에 좀 더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제동을 거는 부분들이 일단 좀 잘못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지금 이 배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 싸움이죠. LG화학이 작년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 쪽에 이 관련된 쪽을 제기를 했고요. 소송을 제기를 했고 국제무역위원회까지 갔다는 얘기는 국내에서도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어떤 미국 쪽에 가서 어느 정도 공인된 결과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솔직히 LG화학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국내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 연결되는 즉 어떤 매출과 앞으로의 성장 기회들은 해외 쪽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큰 기관에서 공신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로는 이제 ITC 관련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봤었을 때 벌써 여기서부터도 SK이노베이션이 2월 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이란 이유고 나오고 있는데 소송을 건 사람이 왜 증거인멸을 할까요? 네, 이런 약간 좀 부당,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거의 마무리 국면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10월 초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조기 패소했던 결정이 번복되거나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없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제 봉합 국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어떤 그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만 남아있을 뿐 그러면 지금 약간 또 감정의 골이나 앙금이 남아있겠죠. 그런 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K배터리가 보강을 받는다고 해서 이 3사가 뭐 사이좋게 뭔가를 해나간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어떤 국가나 어떤 기술의 장벽도 뛰어넘으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메이커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자 뭐 현대차와의 연계성이나 아니면 또 해외 쪽의 자동차 메이커의 연계성 아니면 지금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전기차 쪽과 수소차 쪽에 대한 또 연계성 이런 쪽으로 아마 각자 도생하면서 어떤 자기네의
어떤 카테고리 그리고 특히 영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갈등이 깊어지겠다는 부분보다 갈등이 마무리되고 추가적으로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화가 이어가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당연하게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토픽은 LG화학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LG화학 쪽에 계속 집중을 하시고 뭐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K-배터리 노 업사이드인가요? 네, 이 딱 그냥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직접적이고 단적인 얘기로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못 가진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어떤 배터리 데이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9월 달에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보여주는 테슬라의 입장은 우리가 직접 어떤 참여해서 만들 수도 있다. 뭐 최근에는 제트 비행기에서도 전 2차전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효율을 가져가겠다고 테슬라에서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을 높이는 것 중에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좀 기대를 더 크게 가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커가는 시장의 선두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큰 사진, 빅픽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계속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업가들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크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가팩토리를 직접 지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협력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나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테슬라의 의중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한국 배터리 쪽과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직접 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2차 전지를 직접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게다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공장 완공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들과 함께 또 거기 들어가는 장비나 또 부품주들은 국내 배터리사가 경쟁력이 있죠. 그래 되면 그에 따른 쪽도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금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어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위상은 꺾이지 않는다. 게다가 또 LG생명과학이 그동안 한 몇 년째 정체를 보여주는 매출을 보여왔는데 그래도 그 과거에 펩티브라고 하는 펩티브죠. 예, 영어로는 펩티브.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성장성도 같이 이어지게 되면 조금 더 가세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조정 시에는 계속 비중을 늘려가도 되겠다는 관점들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언택트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카카오 지금 살까요? 뭐 코너명이 사셨나요?여서 저에게 매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투자의 기본은 일단 싼 가격에 사서 뭐 적정 가격에 네. 좀 올라오면은 팔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게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2년, 3년 그리고 길게는 10년까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사도 괜찮지만 뭐 짧게 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매수적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장이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정도를 한 30%에서 40% 정도 가지고 가면서 시장이 빠진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까지 최유은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앵커를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어떤 쌓였던 종목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예,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위치가. 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해야 될 분위기인데요. 근데 말씀하셔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확진자가 더 나와서 다음 주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이 싼 가격이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싼 가격의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싼 가격, 그러니까 즉 주관적인 싼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가격, 즉 내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또 언택트 쪽에서 봐야 될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영역을 확장시키면 되겠죠. 그러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윤 앵커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흔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이슈는 앵커님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싼 부분들 뭐 시총이 네이버가 55조 원대, 카카오가 뭐 36조 원대 그러면은 내년 발생할 이익까지 담보를 해서 PR을 계산해도 50배, 70배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무겁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방향성은 상승은 계속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여기서 따라가는 것보다 추세적인 접근 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업종도 코로나19 수혜주인데 최근에 이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집에서 자주 배달 음식 시켜 드십니까? 네,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제 친구가 배달하러 왔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경우가 나와서 네. 네, 배달 음식 그 가족들 먹으라고 하고 그 친구 데리고 내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는 배달의 민족과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 게르만 민족이죠. 예,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황과 얘기를 참 한참 동안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민이라고 하는 쪽과 쿠팡이츠 이게 지금 시장이 양분돼서 배달 대행 시장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경쟁도 또 배달 대행 시장이 이뿐만 아니라 뭐 바로고나 뭐 생각대로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확장되는 흐름들이죠. 그런 쪽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자도 늘어나는 부분들 쪽에서 단순하게 시장만 커졌다고 그래서 해당된 쪽의 섹터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쪽도 일단 또 특히 중소 배달 대행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난다라는 쪽도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제할 때는 전자결제 관련된 쪽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자결제를 썼을 때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즉 만나서 결제도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부분들은 또 온라인 대행이 아닌 온라인 밴이 아닌 또 오프라인 밴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주류 배달도 허용을 하는 쪽으로 완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성인인지 아닌지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인증 관련주도 다시 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또 주류 관련주도 주류가 그러면 배달로도 잘 팔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또 같이 팔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관련주가 수혜다란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결제 관련된 쪽의 성장세 한사결이죠. 한국사이버결제는 당연히 어떤 추세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평가의 관점 쪽에서 속도 조절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던 KG이니시스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새벽 배송의 강자 아침에 보면은 문 열고 났을 때 문이 잘 안 열리죠. 아침에 이제 쭉 싸놓고 갑니다.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그분들을 왔다 갔는데 그러면 또 그쪽에 강자인 오아시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오아시스도 의외로 저희 아파트에서도 한 세 집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마주치시는 분들이 배송하는 물량을 봤더니 같은 아파트 라인에 3호죠. 3개가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꽤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봤었을 때 꽤 자회사를 두고 있는 어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증시 월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전국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 계속되겠지만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 34도, 강릉과 광주는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강릉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제주 33도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